안녕하세요, 넥슬입니다. 아, 오늘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조금 눈이 좀 떨리는 것 때문에 선글라스 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나온 곳은 여기 분당 근방의 오리역이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 왜 나왔냐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가 막힌 당구장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공사한 곳은 아니고 저희한테 좀 의뢰를 하셨다가 다른 쪽에서 공사를 한 구장인데 지금 네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데 매매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는다고 하셔서 일단 나와 봤습니다. 여기 주변을 찍어보게 되면 옆에는 오리역이 있어요. 오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파리바게트 건물, 그리고 옆 건물은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찾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편에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기계식 주차라서 조금 카니발 같은 차량은 좀 들어오기가 좀 어렵고 일반적인 차량은 64대까지 차량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크신 분들은 요 맞은편에 농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농협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 오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야간 시간에는 노상에다 그냥 주차를 하시면 되니까 편하게들 주차하시고 그냥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8층에 불회통 대대 전용 클럽 적혀 있죠. 네, 한 층을 전체를 다 쓰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평수예요. 실평수가 200평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일단 지금 오전 10시밖에 안 돼서 예,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아, 이렇게 입구로 들어오시면 예, 저희가 항상 했었던 웨인스코팅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입구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오른쪽부터 네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제가 오른쪽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네 이 빌리어즈 브레통 적혀있죠. 브레통 테이블이 무려 16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이곳은 요 당구 치는 타석 뒤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문이 있거든요. 이 문을 열어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흡연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3번 테이블인데 옆에 2번 테이블도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라운드로 또 각져 있어서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협 저쪽에다가 다 주차를 하고 오시면 되고요.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점은 이제 테이블 뒤에 흡연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빌리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등박스 조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룩스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 홀로 가보도록 할게요. 1열로 5대가 쫙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구대 뒤편에는 지금 다 흡연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 큐 락커 공간도 지금 저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굉장히 큰 샹들리에 하나가 내려와 있고요. 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카운터 공간은 같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서 겸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바닥은 지금 포쉐린 타일로
깔려 있어서 굉장히 뭐 청소하는 데나 뭐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 큐 손질하는 곳, 그리고 이제 내가 편하게 칠 수 있는 개인 큐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천천히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현재까지 제가 보니까 요 지금 설명드린 공간까지가 번호가 13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당구대가 현재는 13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물함도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돌아보니까 여기 너무 좋은 곳이 하나 있어요. 여기 힐링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안마기 의자가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직장 끝나고 피곤하신 분들은 여기서 마사지를 받고 당구를 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당구 대대가 16대가 세팅이 되어 있고 큐스코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하니까 이 당구장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지게 해놨잖아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한 6억 가까이 들지 않았을까. 지금 뭐 냉난방기 그리고 당구대 비용, 인테리어 비용, 뭐 큐스코, 아니 빌리보드 비용, 뭐 당구 용품 비용, 뭐 이런 잡다구리한 것들까지 다 한다면 그 정도 초기 비용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24시간 했을 때는 제가 매출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5천에서 한 6천 정도 찍었던 매장이에요. 코로나 전에. 그리고 이제 요즘 코로나 이후로 요즘 한 2시? 3시까지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는 매출은 조금 빠지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곳은 여기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에는 무인으로 해 드실 수 있는 뭐 라면 자판기, 그리고 여기서 뭐 음식 같은 거 시켜서 드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라면 저도 한번 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네, 그리고 여기 TV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앉아서 선수들 경기하는 것도 지켜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개인 큐를 편하게 놓고 경기를 하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매매가를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증금 1억 개, 그리고 권리금을 지금 3억 8천에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한 5억 이상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 아무래도 경기가 경기다 보니까 대대전용 구장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런 당구장을 인수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매출도 지금 뭐 3천만 원대 이상은 계속 찍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임대료가 7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관리비하고 전기세가 한 400에서 5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인건비 제외하고 그래도 뭐 순수익이 그냥 뭐 1000만 원 가까이는 떨어지는 뭐 그런 당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번호 말고 밑에 여기 점주님 번호를 넣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상담하셔서 뭐 이 당구장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촬영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특별한 혜택을 드리자면, 더 이상 조금 내고는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요 지금 나사지 16대를 갈아주신다고 합니다. 요 비용만 지금 요즘 나사지가 40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인건비가 15만 원이니까 한 55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뭐 16대면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당구장은 여러분들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감사합니다. 넥슬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갖고 올게요.